따뜻한 물과 커피, 그리고 일찍 일어나기. 오늘의 몸무게 88.3kg.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습관 3가지를 가져왔어. 다이어트를 하면서 따뜻한 물 마시기를 습관화하고 있어.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져서 비교적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이 될 수 있다 하더라고. 두 번째, 커피. 다들 하루에 커피를 언제 마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건 다들 잘 알 거야. 다만 카페인은 반감기가 4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오후 2시 이전으로 커피 한 잔 하고 있어. 세 번째, 일찍 일어나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소모 칼로리를 30%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어쩌면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 일찍 일어난 만큼 식단을 준비한다면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질 거야. 기억하자. 다이어트 32일차, 오늘의 몸무게 88.3kg, 어제와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미리 준비해둔 식단도 챙기고, 준비 운동으로 폼롤러 위에서 플랭크하기, 본격적인 땀 빼기 운동인 프론트킥과 점프 스쿼트하기.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 동안 운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직장인 추천 30분 운동. 아직도 헬스장 가서 시간만 때우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운동은 하체 두 종류, 가슴, 등, 전신 운동으로 총 5가지를 2세트씩 진행해주세요. 운동 종류마다 개수는 15개씩, 쉬는 시간은 20초 이하로 가져가주세요. 15분 동안 근력 운동을 진행하셨으면 나머지 15분은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누군가와의 대화가 살짝 어려울 정도로 진행해주세요. 100일 동안 주 4일 이상 운동한다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맘먹었지만 주저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적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원래 뚱뚱한 편이에요. 최대 몸무게 130kg를 찍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반 동안 60kg를 감량했습니다. 60kg를 감량하면서 느낀 점은 남들의 시선 따위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혹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따뜻한 응원의 시선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kg를 다시 찌우고 감량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영상 동안 이렇게 통통한 배로 여러분들을 맞이할진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35일차, 오늘의 몸무게 88kg.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운동 전에 폼롤러 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고, 등 운동은 바벨로우로 가볍게 당겨주고, 가슴 운동은 푸시업으로 가볍게 밀어줬어. 하체 운동 첫 번째 스쿼트를 진행해서 다리를 전체적으로 웜업 시켜주고, 하체 두 번째 운동을 런지로 전체적인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면 오늘 근력 운동 끝. 그 다음 유산소 운동 땀날 정도로 해주고, 식단은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했어. 180일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이어트 36일차, 오늘의 몸무게 88.6kg. 외식 후에 어제보다 0.6kg 정도 늘었는데 보통 염분 섭취에 의한 수분 차이일 뿐이야. 늘어난 숫자에 당황하지 말고 외식 다음 날에는 유산소의 빈도와 강도를 더 높여줘.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고, 오늘은 근육통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진행할 거고 로잉 머신을 40분 이상 타줬어. 외식 다음 날에는 식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썼어. 앞으로 144일 뒤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이어트 37일차, 오늘의 몸무게 88.2kg. 외식 후에 늘었던 몸무게가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이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먹었던 식단들은 이렇게 정리해봤어. 오늘 운동은 전신 운동 위주로 진행했고, 점핑 잭, 슬로우 버피, 마운틴 클라이머 순으로 진행했어. 세 가지 동작 모두 기초 체력 기르는 데 좋고 지방 연소 효과가 뛰어나. 세 가지 동작이 끝난 후 유산소 운동도 따로 진행해줬어. 180일 뒤엔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